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8월 7일 오전 9시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자신을 중심으로 한 신당 창당설과 국민의힘 탈당설에 대해서 사실무근이라고 강력히 부인하면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변호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제 JTBC 뉴스룸에 출연해서 정계 개편이 이어지면 오 시장을 중심으로 새로운 당이 만들어질 수 있느냐는 질문에 절대 그럴 리 없다. 호사가들이 무시해도 될 만한 이야기이다. 거의 음해 수준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이준석 대표를 지원하는 발언을 이어가는 것 같다는 지적에는 이준석 대표라는 자원이 국민의힘 외연을 획기적으로 넓힌 것은 사실이다. 그 점에 대해서 국민들의 오해가 있다면은 전국적으로 당에는 손해다. 그런 원론적 이야기를 했던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 말이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라는 자원이 국민의힘 외연을 획기적으로 넓힌 것은 사실이다. 그 점에 대해서 국민들의 오해가 있다면 전국적으로 당에는 손해다. 요 이야기죠. 그 점에 대해서 국민들의 오해가 있다는 것은 이준석 씨가 국민의힘 외연을 넓혀서 지난 대통령 선거, 지난 지방선거에서 이기도록 한 공이 있는데 이를 국민들이 무시한다면은 결과적으로 국민의힘이 큰 손해를 입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준석의 이런 기여를 무시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준석을 거의 역적시하는 분위기가 지금 국민의힘에 팽배해 있고 일부 강성 보수, 그 중에는 상당수가 선동세력입니다. 즉 부정선거 음모론 선동세력입니다. 이들이 그런 국민의힘과 결탁될 때 손해를 어떤 식으로 보느냐. 다음 선거 망칠 것이다. 다음 선거는 언제 있습니까? 2024년 총선. 이런 경고입니다. 아주 완곡하게 이야기하지만 아주 중요한 것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라는 자원이 국민의힘 외연을 획기적으로 넓힌 것은 사실이다. 그 점에 대해서 국민들의 오해가 있다면은 전국적으로는 당의 손해다. 그런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준석 대표를 이렇게 옹호하고 나오는 것은 어떤 감정적 차원이 아니라 계산으로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결론에 이르렀기 때문이라고 저는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2001년 4월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때 두 사람이, 즉 오세훈, 박형준 두 사람이 압승을 했습니다. 이게 대선 승리의 기초를 놓은 겁니다. 그때 이준석 씨가 오세훈 후보를 도와주는 이 선전 유세 부분을 맡아서 아주 잘했습니다. 그 공으로 그 뒤에 국민의힘 당대표로 당선된 거죠. 그걸 바로 눈앞에서 본 오세훈 서울시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 때도 오세훈 시장은 이준석 편을 들었습니다. 오세훈, 이준석 또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2020년 4월 총선 때 오세훈, 이준석 두 사람이 다 출마해서 낙선했습니다. 낙선하는 과정도 보면은 사전투표함이 열리면서
떨어졌습니다. 즉 사전투표가 나중에 개표 과정에서 보면은 나중에 이게 열렸습니다. 그래서 본투표에서 이기고 있다가도 마지막에 뒤집어진 경우가 바로 오세훈, 이준석 두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두 사람은 사전투표 또는 개표에 부정이 없었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공개적으로 했습니다. 그때 상당수 유튜브들 그리고 상당수 국민들이 사전투표에 부정이 있었다 하는 음모론을 믿기 시작할 때입니다. 이때 나서가지고 욕을 먹으면서 사전투표 부정 없었다. 내가 잘 안다. 라고 공개적으로 주장했다는 게 중요하죠. 특히 오세훈 그리고 이준석 두 사람 중에 이준석 대표가 더 강하게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이 국민의힘이 이 바보 같은 선동에 넘어가는 것을 일단 차단은 했습니다. 즉 오세훈, 이준석 두 사람은 자신을 객관화할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을 선동 세력과 맞서는 방향으로 행동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람입니다. 여기 한 사람 안철수를 보태면은 안철수, 오세훈, 이준석 이 세 사람이 지난 세 번의 선거를 승리로 이끈 공로자입니다. 세 번의 선거는 2021년 부산 서울시장 보궐선거, 지난 3월 9일 대통령 선거, 지난 6월 1일 지방선거입니다. 그리고 이 세 사람은 보수 플러스 중도, 즉 보수 중도 동맹을 만든 사람입니다. 안철수 씨는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를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하여 오세훈, 안철수 두 사람이 경쟁을 해서 오세훈 씨가 후보로 결정되는 과정이 아주 드라마틱했습니다. 안철수 씨가 대표하는 중도 그리고 오세훈 씨가 대표하는 보수가 합쳐진 거죠. 그리고 여기에 이준석 대표는 2030 세대까지도 끌어와서 합치는 역할을 했습니다. 즉 중도 젊은 표 보수가 합쳐졌으므로 오늘날의 윤석열 대통령이 있고 국민의힘이 그나마 이 정도로 버티고 있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보수 중에서도 팬클럽, 윤석열 팬클럽으로 전락한 보수 그중에 상당수는 사전투표 부정 음모론을 가지고 이준석, 오세훈, 또 홍준표 같은 이 바른말을 하는 사람을 공격하는 걸로 해가지고 조회수 늘려가지고 돈 버는 그런 세력이었습니다. 좌파 선동 세력보다 더 질이 낮은 이 보수를 팔아먹고 사는 이런 선동 세력이 지금 이준석 몰아내는데 앞장서고 여기에 윤석열이 후견자 역할을 하고 권성동이 앞장서고 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아주 의미 있는 이야기를 했다 이거죠. 이준석의 공로를 국민들이 잊으면은 결국 우리만 손해본다. 아주 곱씹어 볼 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